진짜 진심으로 너무 힐링이 벌써 돼. 나 이렇게 주변에 초록색이 이렇게 많은 군데가 군지가 오래 지어진 것 같아. 내가 가장 계속 최근에 봤던 초록색은 재윤이 샐러드밖에 없어. 야, 초록색 음식은 싫어하는데 이렇게 보는 건 좋다. 야, 근데 주변이 진짜 다 초록색이야. 진짜 초록초록하다. 와,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왜 왔어 오늘? 저희가 오늘 또 ASMR 소리를 담으려고, 이 주위에 이 아름다운 소리들을 담으려고.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도시에 계속 있다 보니까 이런 시간들이 없잖아요. 뭔가 힐링할 수 있는. 그동안 여유가 없었던 분들한테 약간 마음을 내려놓고 주위 소리를 들려드릴 수 있는 그런. 잠깐만, 그럼 주변 소리 살짝 들어볼까? 오케이. 지금 세 소리 벌써... 하나씩 말하기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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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전 제일 좋아하는 소리 있어요 여기서. 새 소리. 어. 약간 아침에 일어날 때 새 막 지저귀면서 일어나면 너무 기분 좋은 거. 저는 이 그 물 흐르는 소리 좋은 것 같아요. 저기 물 흐르나? 인정. 저는 벌레 소리요. 벌레. 오. 네. 저는 스태프분들 발소리. 아. 뭔가 신선한데? 사람들 발소리를 들으니까 뭔가 조금 나온 것 같다. 놀러 온 기분. 그런 걸 봤어. 치인 형이 오늘 각오 한 마디 해주세요. 몰디브에서 모히또 한 잔. 몰디브에서 모히또 한 잔. 좋아요. 오케이. 치얼싱. 조용히 드세요. 얘 일부러 이렇게 마신 거 같아요. ASMR. 이렇게 먹는 거. 맛있다. 시원하다. 이런 여유 너무 좋다. 여러분, 이렇게 장비가 생겼어요. 와우! 들어보니까 어때? 일단은 마침 제 울고 있어. 리얼 되게 잘 당깁니다. 아, 진짜? 왠지 이 친구 이름을 지어줘야 될 것 같아요. 숭이 어때? 숭이. 털복숭이. 오케이. 튀오숭이 어때? 튀오숭이. 튀오숭이. 우리 TO에서 튀오. 오케이. 튀오숭이. 튀오숭이. 튀오 털복숭이. 튀오숭이. 좋습니다. 이 튀오숭이가 오늘 저희 여러 가지 소리를 한번 담아볼까요? 좋아요. 좋아요. 그러면 한번 가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관찰하러. 오케이, 한번 가보죠. 여기에 엄청 큰 동상이 있어요. 와, 머리카락 나뭇가지로 표현한 것 봐. 와, 아랫배가 볼록한데요? 많이 드셨나 보다. 아랫배가 볼록해. 그러면은 여러분 나무 소리를 한번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 들려요? 잘 들려. 소리 괜찮나요? 이런 거 약간 학교 책상에서 낼 수 있지 않나? 책상에서도 낼 수 있는 찬영의 나무 소리였습니다. 그렇습니다. 원래 근데 나무 소리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. 맞아요. 와우. 근데 여기 이런 데 풀 같은 데 잘 보면 벌레 엄청 많아요. 풀 밟는 소리 한번 담아줄래요? 좋다 좋다. 너무 오케이. 좋다. 집중 부탁드릴게요. 담겨. 진짜 잘 담겨. 야, 분수대 소리. 이쁘다. 와. 와. 뭔가 시원해지는 느낌이야. 이거 소리 진짜 잘 담겨. 10초 동안 소리 담을게요, 여러분. 오케이. 좋은데요? 너무 좋다. 저희가 평소에 인지하지를 못하는데 이런 풍경에서 소리가 되게 많이 나는 것 같아. 맞아 맞아. 응. 근데 평소에는 우리가 신경을 안 쓰고 살잖아. 맞아. 근데 이렇게 길 걸을 때 진짜 많은 소리들이 있는데 한동안은 이어폰을 빼고 한번 대화도 하고 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. 우리 여기서 자갈 밟는 소리도 약간 담아볼게요. 좋아요. 찬영이 춤추는 소리까지. 러브. 러브.
약간 여기가 커플들이 딱 데이트하기가 좋은 장소들이에요. 제가 사진 찍어줄게요. 세 명 한번 앉아봐요. 오케이. 오케이, 완벽해. 아, 좋습니다. 아, 진짜 힐링된다. 어? 이런 거 약간 감성 있는 거 알지? 매일이 너로 가득해. 개더들 보고 있나? 개더들 scatter. 저기 물 소리 어때요? 담아볼게요. 네. 아, 소리가 이거 진짜 힐링인데 이거 들어볼 사람? 나 들어볼래. 이거 진짜 들어보면. 대박이다. 야, 진짜 좋아. 힐링되죠? 나 이거 듣고 누우면 바로 잘 수 있어. 진짜 진짜. 들어봐. 같이 들을까? 이게 좋아요. 버틸 수 없다. 뭐야? 시훈이도 한번 들려줘. 대박이지. 이렇게 들린다고? 대박이다. 힐링 그 자체 아니에요, 솔직히? 아우, 좋아. 와, 여기가 리얼이네. 여기가 리얼 등산로네. 와. 뭔가 이런데 딱 저렇게 햇살 새어나오는 게 예쁘더라고요. 감각을 아시네요. 그럼요. 나 진짜 이런 데 집 짓고 살고 싶다. 우리 이제 휴가 받으면. 휴가를 줄 리가 없어. 휴가 달라고 한마디 하시죠. 오케이, ASMR로 휴가 달라고 할게요. 그게 가능한가요? 네. 네, 안녕하세요 대표님. TO 대표 지훈입니다. 네, 저희가 휴가를 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이 자리를 빌어서 휴가를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. 사랑합니다. 사랑해요. 사랑합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와, 근데 진짜 건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좋아요. 와, 이렇게 이끼인 것도 진짜 멋있다. 그러니까 그래서 이끼원인가 봐요. 아, 여기 이름이 이끼원이래요. 와, 시원하다. 여기 감성 좋다. 얘들아, 여기 이끼인 거 멋있다. 저기 너무 이쁘다. 와, 감성 있다. 아, 힐링되네요. 기분 좋다. 진짜. 와, 여기 대박이다. 여기 누워가지고 쉬면 진짜 좋겠다. 누워다 좀 쉬다 갈까요? 좋아요. 일단 힘들어서가 아니라 자연을 좀 만끽해야죠. 여기 자연을 만끽하면서 여기 의자 같은데 이제 살짝 쉬는 거죠, 걸터앉아가지고. 그럼 그럼. 얘들아, 삶이란 이런 거 아닐까? 이온 음료가 필요 없는 산림욕이지. 우리 불과 몇 시간 전에 살림욕하고 쉬는 멤버들의 숨소리를 한번 제가 따보겠습니다. 얘네 숨소리도 한번. 와, 진짜 최고다. 어때요? 간지러. 좋다. 키니 형 다 봤어요? 지훈이 형 다, 근데 지훈이 형 숨을 거의 안 쉬어. 차가 있는 거죠, 지훈이 형? 안녕하세요. 네. 이제 라면을 먹고 있는 거예요. 근데 그 소리를 육성으로 해줘야 돼요. 아, 오케이. 음수도 좀 이렇게 까주고. 오케이. 아, 라면 다 됐다. 약간 매운데?
와. 와. 어때요? 좀 리얼했나요? 좀 리얼했어요. 좋아요. 이렇게 또 산림욕 와서 멤버들의 숨소리와 상황극을 한번 해봤는데 치우 형은 진짜 죽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도 아무 반응이 없어서 그냥 왔어요.